한 노인이 야산을 오릅니다. 손에는 꽹과리를 든 모습이 예사 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파른 산을 성큼성큼 오르는 품새가 세상을 달관한 도인으로도 보이는데 말입니다. 노인이 내려다보는 저 마을이 바로 노인이 나고 자란 고향 잔수 마을입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성성원이 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염은 손끝에서 울리는 울림은 쟁쟁합니다. 어디서 이런 흥이 나오는 걸까요? 들에서 이러다가도 그냥 그 입는 옷 입고 그냥 이것만 가지면 그냥 이거 한 짝이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분 좋게 서로 그냥 입는 옷 입고 어느덧 소년은 노인이 되었고 강도 마을도 비운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농악대의 가락과 그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이죠. 유유히 흐르던 섬진강은 구례에서 굽어집니다. 바로 그 여울목에 자리한 잔수 마을. 물이 잔잔히 흐른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물빠짐이 좋은 모래땅이라야 잘 자라는 감나무. 앙상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은 무엇보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가 실합니다.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뭐냐 집집마다 집 한 채당 텃밭이 보통 한 2-300평씩 다 따라 있어요. 집 한 채당 자꾸 텃밭이 늘려요. 옛날에는 여기 채소밭인데 이제 채소가 민망이 없다 그래갖고 감나무를 심어갖고 감나무 재배를 하죠. 이 농부도 농악대의 일원이랍니다. 아, 꽹과리 종새를 맡고 있습니다. 종새. 상새 위에 그 상새 밑에 바로 밑에 종새. 일할 때 빼고는 꽹과리를 손에 놓지 않은 서귀석 씨. 이제 농악대의 우두머리를 잇게 될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거 막대가 옛날 거라 놔둬봐야 되겠는데. 겨울에 산나무를 캐는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일일까요? 마을 농악대의 장구를 맡은 정순호 씨. 그보다 더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군요. 매주 띄어가 소승일 때도 이 설 따다가 앉히면 좋아요. 음력으로 셋달 금음과 정월 초사흔 날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당산제와 마당 발리를 합니다. 이때를 위해 정순호 씨는 우대에서부터 물려받은 비법으로 제주를 빚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향이 지나면 요거로 물을 넣구나. 옛날에는 기울 때는 시리필로 띠갖고 다 묵었대. 범무때 소금을 짭짤하게 넣었고 먹을 거 기울 때는 이것도 다 먹었어요. 가공되지 않은 투박함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 된 것 같지?
해마다 지방 여기 이 집에서 접주를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또 기술을 여기만 지방 현재 전수를 받아갖고 있고 또 쭉 고슬고슬 쪄진 고두밥에 소량이 피어오릅니다. 술은 이제부터 제 빛깔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찐 솔까지와 고두밥에 밭은 누룩을 고루 섞어줍니다. 누룩과 잘 섞어진 고두밥을 이제 항아리에 채우고 뜨끈한 아랫목에 놓아두고 기다리면 될 테지요. 이걸로 이렇게 덮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누룩이 다 알아서 술을 빚을 겁니다. 물은 그만 필요하니까 저기 저 주저장에는 온기가 있게 온도가 있지만 여기는 가정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며칠 놔두면 딱딱 끓을지가 끓었죠. 마을 사랑방이 밤늦도록 후원합니다. 새끼로 당산나무에 둘을 금줄을 만듭니다. 아, 이게 쨔가네 만들라고 그러지. 손재주 좋은 신이종 씨는 지푸로 뚝딱 징채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동네만 요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요건 새끼야, 새끼. 요건 나스. 꽈대기다, 꽈대기. 해마다 해오던 일이지만 늘 새롭고 긴장됩니다. 계십니까? 밤늦게 종수회인 서귀석 씨가 상쇄원을 찾습니다. 맨 떼백, 요것은 떼백 할 때도 자연스럽게 내일 있을 당산재와 마당 발비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늘 해오던 일인데도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거 한짝 가지고 몇십 명이 움죽거린단 말이에요. 가도 가사 이렇듯 장부잽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사기가 죽어 있잖아. 사기가 죽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사기를 토다 준다는 거. 자, 됐다 싶으셨는지 상쇄어른이 칭찬을 다 하십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서리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잔수마을. 집집마다 복장을 갖추고 각자의 악기를 챙겨들고 굿판을 채비합니다. 거북스럽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하면 아 오늘은 또 어떤 공연이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옷을 입고 그러죠 이제. 평생을 농악대와 함께한 상쇄어른.
수백 년의 전통을 지키며 다시 미래로 이어주기 위한 그의 묵묵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편안이다 편안이다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쯤 편안이다. 올 한해 우리 부락 안녕과 건강하게 우리 부락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비난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당산 제만굿. 오랜만에 첫아이 울음이 들렸던 집에서 복맞이 구탄판이 부어질 모양입니다. 집안의 애군을 없애고 복을 비는 마당발비. 한바탕 신명난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제 어깨가 다 들썩해지는데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아서 훌쩍훌쩍 마시세. 이 아이도 크면은 꽹과리나 장구를 잡을 테죠. 바로 잔수마을의 희망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가는 대동의 울림. 잔수농악대의 신명이 마을 가득 울려 퍼집니다. 신나게 이렇게 놀고 또 이 당산제만꽃이라든가 또 각 고에 가서 이렇게 마당발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개뿐하고 시아버지 같은 어르신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온 동네 또 나이 하등 없이 8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화합도 되고 동네 합이 제일 할 때도 좋아요. 우리 정찬이, 네. 우리 정찬이 아무 병 없이 잘 크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갖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라고. 그러라고 여러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구슬 쳐준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